오늘 다유리네가 다녀온 맛집은 인천 을왕리에 위치한 선여풍 1호점이에요. 바람 많이 부는 주말에 처음 가봤는데 정말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일단 번호표를 뽑으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다유리네도 일단 번호표 한 장을 뽑고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려봐요. 오시느라 힘들었던 다유리는 엄마 품에 안겨있네요. 와, 눈만 살짝 올려다보는데도 너무 이뻐요. 지루한 시간은 스티커 붙이면서 보내기도 하고요. 드디어 다유리 아빠네 순서가 찾아왔어요. 한 30분쯤 기다린 것 같아요. 서빙하시는 분이 금방 밑반찬을 가져다 주시는데 간절하죠? 다유리는 식사 전에 물부터 맛있게 먹고 있어요. 선여풍 물에 찐 메뉴판인데 저희는 전복 물회랑 다유리 먹을 전복죽을 시켜봤어요. 바다 맛이 난다는 미역국까지 이제 메인만 나오면 되겠어요. 일단 미역국을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바다 맛이 많네요. 와, 드디어 저희가 시킨 전복 물회와 소면이 나왔어요. 회랑 멍게랑 전복까지 양이 어마어마한걸요? 정말 놀랄만한 양의 전복죽까지 나왔으니 이제 준비 끝! 같이 먹으려고 시켰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양이네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역시 양보단 질이니까요. 먼저 깔끔한 물회부터 맛있게 비벼볼까요? 물회는 이 마법의 쌈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요. 자, 준비가 끝났으니 슬슬 찍어 먹어볼게요. 회가 많으니까 듬뿍 잡아서 쌈장 소스에 찍어봐요. 이렇게 입안 한가득 넣으니 정말 천상의 맛이네요. 자, 이제 운전하느라 고생한 다유라빠도 먹어볼까요? 입 짧은 다유라빠도 이 맛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해맑은 웃음 지으며 재빨리 한 입 더 먹어봐요. 이번에는 문제의 전복죽을 섞어볼게요. 뭐가 이리도 많은 건지 이건 아무래도 남기겠어요. 소면만 뜯고 있는 다유리도 이제 전복죽 먹어봐야죠. 다유리도 전복죽 너무너무 잘 먹죠? 정말 어마무시한 양이네요. 맛있어 보이는 물회랑 전복죽을 보니 정말 군침이 돌아요. 회가 가득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동네 물회집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소면도 같이 넣어서 쓱쓱 비벼 먹을 거예요. 역시 물회는 소면과 같이 비벼 먹어야 맛나죠. 영상 찍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미간 찌푸리고 먹기 바쁜 다유리 아빠. 맛있어? 다유리 엄마가 말을 시키거나 말거나 열심히 먹기 바쁘네요. 인천 사람 누구나 다 아는 물회 맛집 선녀바위 옆 선녀풍 1호점으로 꼭 한번 들려보세요.